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의 은행의 효율성 분석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는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가 닥침으로 인해서 많은 은행들이 그야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은행의 효율성 수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또 다른 측면은 만약의 경우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은행과 어떤 은행을 합치는 것이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사례로서 비모수적인 방법인 데이터 엠벌러프먼트 어널리시스 DEA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여러 시중은행의 효율성과 합병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다른 단원에서 살펴본 생산함수라든지 비용함수를 추정해서 은행 산업에 있어서도 총요소 생산성을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DEA 분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중은행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파일 체인지 워킹 디렉토리 우리의 작업 하기 위한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고 한국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한국 은행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 은행 산업에서는 투입물과 산출물을 아주 특이하게 구분을 합니다. 생산 기능 또는 중개 기능에 따라서 투입물과 산출물의 정의가 틀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생산 측면에서 론, 시큐리티, 디파짓 이것을 산출물로 하고,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 다음에 은행의 지점수를 투입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지방은행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은행 총 17개 은행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도는 92년부터 93년 쭉 내려가다 보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한참 일어났던 99년도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맘키스트 생산성 지수도 구해보고 DEA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운데 특정 은행의 산출물과 투입물의 합을 정리를 해서 이런 은행에 대한 데이터는 합병했을 경우에 4년도의 출물과 투입물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사례에서는 이런 은행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로 합병을 했다고 할 경우에 기존 은행과 동시에 이런 합병은행을 DEA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런 합병은행들이 효율성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합니다. 바로 99년도에 해당되는 연도에 대해서만은 바로 은행의 합병의 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석 방법론은 생산성의 경제학 참고 문헌에 나와 있던 자이 포드 같은 그런 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은 두 파일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연도와 아이디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아이디가 18 이상인 것은 지워버려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합병은행, 합병, 가상적인 합병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은행들은 없애버리고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DMU 변수를 만들어주고 MALMQ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만퀘스트 생산성 지수가 구해졌습니다. 자, DMU 은행별로 연도별로 총요소 생산성 변화, 기술 변화, 효율성 변화, 규모의 경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도별로 DEA 분석을 해봅니다. 위에서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92년부터 99년까지 연도별로 모든 시중은행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DEA 분석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DEA의 방법은 투입물은 LKM, 산출물은 Loan Security Deposit으로 하고 방법은 VRS, 다시 말하면 가변 수익, 규모에 대한 가변 수익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는 Input Oriented, 투입물 측면에서 DEA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92년부터 99년까지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 갈로 안의 것을 반복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DEA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상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99년도의 데이터만 남기고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때 99년 데이터만 남겼다고 하는 소리는 여기 99년 데이터에는 가상적인 합병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 기존에 있는 자료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자료에서 특정 은행을 합해서 그것이 합병은행으로 간주를 하고 합병은행과 기존은행의 자료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DEA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합병은행의 효율성 수준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지금 이게 한 줄의 데이터가 나와야 될 텐데 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두 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만약 합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네.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오히려 줄어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은 0.83이다. VIRS로 했을 때는 0.85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의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과연 이 두 개가 합병은행이 과연 합병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개선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사례를 든다면 VARST는 1이 되었으니까 효율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고 두 은행이 합쳐져서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업이 합병한다든지 은행이 합병한다든지 한 은행 내에서 지점을 합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연 그 효율성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분석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외환위기 직전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효율성이 어떻게 했었고 또 가상적인 합병 시나리오에 대해서 효율성이 개선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